홍콩 H지수 ELS 상품 손실이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0억 원 넘는 손실이 확정됐는데 그 규모가 상반기에만 5조 원대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부모님 요양비로 쓸 돈이었다는 사연부터 안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투자한 유모 씨는 이달 초 은행에서 원금 절반이 날아갔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나이가 80대거든요. 그래서 병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요양비로 쓸 돈이었는데. 이달 들어 원금이 손실된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피해자들은 또 한 번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본인이 본인도 한다. 절대 한 번도 손실 난 적 없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부실 판매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가입한 것도 있어요. 방문을 안 하고 가입을 했어요. 전화로만 저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서 가입서류 다 직원이 작성했고. 문제가 된 상품은 홍콩 H지수가 약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걸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2021년 2월 1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는 현재 5,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입자 대부분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현 상태로는 손실 규모가 5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이미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손실난 걸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12개 은행과 증권사 현장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오늘 3월 대책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낮 금융감독원앞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ELS에 가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H지수가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H지수가 절정이었던 2021년 초에 절반 넘게 떨어지며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직장인 A씨도 평생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ELS에 가입했지만 만기를 두 달 앞둔 지금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직장 생활 27년에서 이제 겨우 이제 그거 2억 3만 원 정도 노후 자금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어제 날짜를 보니까 약 한 55% 정도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A씨와 같은 가입자들 일부는 은행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손실 난 적 한 번도 없고 안전한 상품이니까 뭐 은행에서 뭐 위험한 상품 권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첫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사회 초년생인 딸과 함께 모은 1억 3천만 원을 투자한 이서영 씨도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초고 위험 상품이라 그랬을 때 가입을 주춤거리고 망설였을 때 형식적인 거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실 날 염려도 없을 뿐더러 또 중도 해지가 가능한 점도 전달받지 못해 손실이 더 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화가 나는 건 중도 해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30% 손실이 났을 때였는데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3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입자들은 은행 등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며 원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필 서명이나 음성 등으로 확인을 거쳤다는 입장. 금감원은 현재 ELS를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불안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모 씨는 2021년 초 NH농협은행에서 홍콩 H지수와 연계한 ELS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보름 전 은행에서 갑자기 투자 설명서가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ELS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즈음입니다. 이 씨는 이런 설명서를 가입 당시엔 본 적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상품 설명서는 보지도 못했고 11월 15일 날 처음 문자로 보내줬어요. 3개월 당기고. 은행 측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여유 돈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입을 하시면서 이거 최대 원금 절약 손실 있을 수 있는데 라고는 안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겠죠.
이 씨는 투자 성향 등을 묻는 질문에도 직접 체크 표시를 한 적이 없단 입장입니다. 이 신청서 작성하면서 첫 장부터 제가 체크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현재 평가 손실은 60%가량입니다. 이 씨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자 은행이 뒤늦게 설명서를 보낸 거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은행 측은 대규모 손실 우려 때문에 최근 모든 ELS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낸 거라며 불완전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KB국민, 하나은행까지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5대 은행 모두 해당 상품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